우리 당 정진석 의원에 대한 징역 6개월 선고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정진석 의원 본인이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 한 게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판사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판결이었고, 따라서 우리 당은 판결 그 자체는 존중하되 판사의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 판사는 과거 본인이 쓴 글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을 표하며 정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었고, 어떤 글에서는 민주노동당의 당원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을 싫어하고 민주노동당 당원이 된 게 죄는 아니지만, 이번의 비정상적인 판결은 이런 판사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어제 중앙지법은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비판이나 합리적 의심을 모두 부정하며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문제제기는 법관과 재판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법은 정치권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우선 이 판결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감사하고 돌 것이 아니라 이념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상식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국민적 우려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